경기도의회 제354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는 도정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청년과 반려동물 정책 등 도정 전반에 관한 정책 점검이 이루어졌습니다. 보도에 최창순 기자입니다. 도정 질의에 나선 권정선 의원은 민선 7기 경기도는 민선 6기에 비해 청년 지원 사업을 2배 이상 확대했다며 국가 차원에서 추진했으면 더 효율적이었다고 생각하는 바람을 물었습니다. 청년 정책의 확대를 위해 정부에 건의하였거나 또는 국가 단위에서 추진했으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 정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청년 기본소득과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가입 지원 사업을 전국에서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또 기본금융을 청년을 중심으로 먼저 시행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1인당 500만 원 정도의 기본 대출, 또 여유자금 있을 때는 일정액까지 자유입출금을 허용하지만 정기예금 이상의 이율을 보장할 수 있는 기본저축, 이두 가지를 합친 기본금융제도를 저희가 마련하고 있는데. 반려동물 추모공원 설립 계획을 묻는 질문도 나왔습니다. 이제는 반려동물 납골당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지사는 현재 조성 중인 여주 반려동물 테마파크에 추모공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고, 민간에서도 장려시설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이 밖에도 새로운 경기도립정신병원 이전과 필수 노동자 지원, 도립대학 설립 등이 다뤄졌습니다. 5분 자유발언에서는 도정에 관한 다양한 제언이 이루어졌습니다. 강명거수가 이행 강제금만 계속 납부하면서 직장 어린이 집을 설치하지 않는 버티기를 계속하지 않도록 도 차원에 그린 캠퍼스 실전 지원 사업과 자원 순환 사업이 올해부터 안타깝게 중단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미래 세대를 중심으로 기후 변화와 온실가스 감축 등 환경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사업인 만큼 도시사님께서는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의회 제354회 임시회 4차 본회의는 오는 15일 열립니다. 경기 GTV 최창순입니다.